여러분, 유전자는 왜,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뜻, 우리의 느낌에 반응할까요? 우리의 내면의 환경, 우리의 생각에 유전자는 반응하는데, 우리가 하는 생각은 알고 보면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보여드린 대로, 사실 이 두 쌍둥이 자매가 하는 생각이 알고 보면 뭐예요? 선택이에요. 자기는 선택이 아닌 줄 알지만은 실제로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기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에 보신, 자, 이런 거나, 병균이 들어오면 이 병균을 다 없애서 죽여서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해주는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 뜻, 그렇죠. 아, 나는 이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해주기 싫다. 애들이 이렇게 병균이 들어오면 빨리 병균을 죽여서 애들이 병들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뭐예요? 뜻, 뜻을 의지라고 그럽니다.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어. 그렇죠. 자,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아, 이 암세포를 빨리 죽여서, 얘가 암 걸리지 않게 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뜻이 나타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내 몸 안에서 작용하고 있어. 아, 이것도 이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발견이었습니다. 이 사이언스 뉴스라는 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인데 이게 표지에 뭐가 변한다고? changing, 변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변해? 성이 변한다. 물고기 열대어예요. 이 열대어의 성이 변해. 무슨 소리냐면, 이 열대어,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열대어는, 이게 뭐, 보기 어려운 힘든 열대어가 아니라 조그만한 열대어인데, 예. 네, 요게 수컷입니다. 수컷은 이렇게 무늬가 좀 확실하죠. 근데 이 수컷은 암컷을 20마리씩을 거느리고 있대.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수컷 한 마리하고 이 수컷에 속해 있는 암컷 20마리를 데려다가 어항 속에 넣고 수컷을 딱 제거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세상에 수컷으로 변해요. 너무 놀랍다 이거지. 얼마 만에? 3일만. 72시간만. 암컷 한 마리가 암컷 그 어떻게 20마리 중에 딱 한 마리가 변하는지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변해요. 수컷으로.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암컷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 종은 어떻게 돼요? 네, 종은 멸종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생태계 균형이 깨져. 그 이 모든 생태계 균형을 다 바로 유지하려는 뜻이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인식을 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주 이 우주에는 다 이런 뜻이 작용하고 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온다든가 암세포가 생기면 이게 여러분 몸 안에 생태 균형이 뭐예요? 깨져요, 안 깨져? 깨지는데 그거를 깨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기 위한 이러한 강력한 뜻이 작용합니다. 아, 그렇구나. 뭘 깨달은 거요? 아, 그러니까 내 암도 낫겠구나를 깨달은 거야. 이게 이제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 아, 그러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의지 속에서 살고 있다. 근데 이 의지의 본질은 뭘까? 예. 네. 자, 여러분. 자, 이제, 유전자 지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고,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진실은 누가 맞아요? 예, 얘가 맞아요. 엄마는 얘들을 사랑해. 근데 우리는 진실 아닌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선택이 다 같으면 이 세상 정말 싸우지도 않고 전쟁도 안 하고 참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은 고통 덩어리야. 왜? 선택이 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떤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자유를 올바른 선택을 하면 완전히 상황이 변해요. 옛날에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래서 그 잘못 선택한 결과가 결국은 내 유전자를 끈 결과가 되었고, 그래서 내 면역력이 약해진 결과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그게 잘못 선택하는, 항상 부정적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이 나에게 뭐가 되어버렸다?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만 보면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이것을 기회로 해서 항상 어떤 선택을 하자?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하자. 모든 것을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하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신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사람이 될까? 행복한 사람이 돼.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지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병이 나아요. 선택이 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여러분, 그 유전자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놀라운 한마디를 던졌다. 이 말입니다. 결국 유전자는 무엇으로? 예, 유전자는 choice, 예, choice. 선택으로 변하더라. 예. 그, 이건 과학적인 결론이에요. 이상구 박사가 지어낸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선택할 거야. 어느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이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예, 거북이, 갓 태어난 거북이 새끼들이 지금, 모래구덩이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파도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제 저런 걸 보고, 그냥 거북이 새끼들이 태어나면 바다로 가네 그렇게만 생각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쟤네들은 바다로 가야 된다는 걸 알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봐야지. 얘들이 바다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한 놈도 안 빼고 다 바다로 가요. 저런 거 보면, 아, 쟤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 그냥 어떤 뜻에, 너희들은 바다로 가야 돼. 그 뜻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다 바다로 가요. 이제 저런 걸 보면, 거북이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 자, 근데 얘들이 바다로 가면 바다에서 또 어디 목적지가 있을까 없을까? 네? 얘들한테는 목적지가 없어. 없는데 있어. 어디로 가게? 엄마 있는 대로 갑니다. 엄마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엄마 있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북이들의 뜻, 자기들의 뜻이 아니고, 누군가가 애 뜻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는 뭔가 이런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네. 자, 얘네들은 지금 어디로 가냐 하면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엄마에게로 간다는 것은 이 거북이 새끼들을 바다로 가게 하는 그 뜻을 가진 존재는 얘들 엄마가 누군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생명체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뜻에 반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왜? 여러분의 유전자는 그 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때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럼 나는 지금 잠들어 있다. 내가 선택이고 뭐가 할 수도 없어. 알지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암세포들을 죽여주는 것이 그 뜻의 본질이다. 그 본질은 뭘까? 그 본질이 바로 우리 경아 씨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군가가 얘 엄마를 알고 그 엄마 있는 곳으로 보내준다는 것이 사랑이 아니요?
사랑이죠.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그 암세포를 죽여준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요? 사랑이지. 박수. 네. 네. 이거를 왜 제가 이걸 강조하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이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뜻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회복되게 돼 있는데 거역한다는 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방해를 해. 회복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방해를 해요? 그것도 방해예요. 맞아요. 응. 회복되게 돼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 그리고 막 응? 그러면 그렇게 회복되게 되어 있도록 그 뜻이 존재하고 실제로 내가 협조를 하면 어떻게 그 뜻대로 돼. 그렇죠. 응. 그 뜻대로. 근데 내가 자꾸 방해를 해. 막, 응? T세포를 막 방사선 막 항암해 죽이고 막, 예, 내 몸을 괴롭히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아, 이게, 아, 지금 암이 생겼는데 자기를 더 뭐요? 더 망가뜨리고 있네? 또, 이게 내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기가 막히고 배신을 당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래서 유전자가 다 꺼졌는데 아직도 계속 뭐요? 미워하네. 계속 유전자를 끄고 있네. 그럼 그게 방해하는 거죠. 지금 그 뜻은 우리를 살리려는 뜻은 나를 치유되게 하려고. 그래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이미 유전자가 망가지면 다 그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 있도록 다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 이제 뭐만 필요해? 생기만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나죠. 예, 네, 봄 냄새가 참 나기 시작합니다. 예. 네. 근데 참 우리 저는 옛날에는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주 예. 네, 싫은데 요즘은 참 이 봄 그러면요. 이 봄, 미국말로는 spring입니다. spring. spring이란 말은 샘 솟는다. 네, 샘을 얘기한다. 샘 또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spring이라고 해요. 그럼 spring은 또 뭐예요? 눌러놓으면 펑 튀어오르는 것도 spring. 그래서 만물이 평 하고, 꽃에 싹이 뿅 하고 나온다. 그런데 봄이라는 단어는 참 멋있는 단어예요. 봄이 뭐예요? 봄. 봄은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보는 것. 예. 네. 우리가 봄이 오면 뭐예요? 보는 계절이야. 뭐를 볼까? 꽃을 볼까? 자,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서 뭐를 봐야 돼? 그 뜻의 존재, 뜻이 있구나. 얘들을 엄마에게로 보내주는구나.
얘들은 엄마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50일 전에 그 엄마가 여기 와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놓고 갔어요. 그 엄마가 어디 사는지 이를 아는 존재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뜻,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존재가 여러분의 유전자의 회복을 여러분을 위하여 도와드리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부르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구태여 여러분이 종교적일 필요는 뭐예요? 없어. 그런 뜻이 이 우주의식.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cosmic consciousness라고 그래요. cosmic consciousness. 우주의식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과학자들이, 특히 그 물리학자들, 뭐 이런 학자들이 이제, 왜냐면 그 학자들은 하나 종교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과학화해서 새로 자기들끼리 학술적인 용어로 만든 거예요. 우주의식. 그래서, 그런 그,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교적으로 믿으면 이게 구질구질해져요. 안 그럴게요.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실제는. 조건 있어, 없어? 조건 없어요. 조건 없이 딱,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즉, 이 우주의식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우주의식의 본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이 뭐 잘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종교야. 아시겠죠? 그것과 그거는 그런 식의 식은 뭐예요? 조건적이지. 내가 잘 빌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또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나의 유전자를, 무조건적으로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잠도 안 주무시고 열심히 나의 모든 건강 유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생기의 본질이지.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잘 더 내가 모를 때보다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아, 정말 그러네. 라고 마침내 알았다. 그래서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 알고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와, 인정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지. 그 감사는 뭐 때문에? 아, 정말 선을 베푼다. 조건 없이. 그 선 속에 있는 힘이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게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을 가장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생기를 바로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조심을 하면 돼. 이게, 아, 내 마음 속에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생각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또는 뜬금없이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했다가 아니에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랑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야 그런 사랑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몸 안에서도 이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어. 즉 그러니까 암 세포가 예를 들어서 내 유방에 생겼다. 그러면 T세포들이 저 발바닥에 가 있던 T세포들이 이 유방으로 온다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뜻이 있으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어떻게 벗어버리라. 그래서 왜 걱정을 벗어버려야 되냐 하면 걱정을 할수록 방해가 돼. 걱정할 수 방해가 돼. 네. 아들이 좀 박수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오케이. 네. 네, 생기가 팍팍. 그 아들이 와가지고, 박사님, 우리 어머니가 생기를, 어떻게 하면 생기를 잘. 요즘 아들 치고 참, 예. 네. 아들이 몇 살인겨? 40. 근데 30살밖에 안 된 것 같더라고. 예. 네. 참 마음에 드는 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무슨 종교를 믿으세요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종교 싫어요. 저는 이런 우주의식이 좋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 좋지. 막 그거를 자꾸 길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간단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제가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이 유방암 유전자라는 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이 유전자가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고 있는 한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유전자가 뭐만 잘 받고 있으면, 그렇죠, 생기를 잘 받고 있으면 유방세포가 암세포가 안 된다. 여기 보면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한다?
어떤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그 단백질은 종양 발생을 어떻게 억제하는 물질이다. 이거예요. 이런 유전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나고 밉고 증오심에 뭐 한다? 불탄다 그러잖아요. 복수심에 불탄다. 나를 막 태워. 네.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아서 꺼지면 우리 몸의 온 세포들이 종양, 즉 암세포로 변질돼, 쉽게 변질돼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다시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복구가 시작되는 거야. 복구가 시작돼. 아시겠죠? 응. 자, 오늘이 며칠이죠? 4일째인가? 응. 3일, 3일째. 3일째예요? 4일째. 2, 3, 4. 아, 딱 3일째. 그래서 여러분이 이 3일째 확실한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부터 뭐예요? 볼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면 박수가 나와 안 나와? 아! 자, 꽃이 피는 새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 새싹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새싹을 나오게 하는 유전자가 켜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겨울 내내, 추운 겨울 내내 꺼져 있던 유전자가 드디어 어떻게 켜지고 있다는 것, 즉 유전자가 켜지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생기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 말이야. 그 봄이란 단어. 봄에는 생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러잖아요. 이 봄은 어떤 계절이다? 만물이 소생한다. 예, 네. 겨울 내내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서 꼼짝도 안 하고 배터리가 다 나간 핸드폰처럼 뭐요? 작동을 안 해. 그러다가 드디어 뭐가 들어왔다? 전기가 들어왔다. 드디어 생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생기에, 생기가 일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생기는, 생기가 일하면 어떻게 돼? 아름다워요. 생기는 아름다운 것의 본질이다. 진선미.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북이 새끼들이 태어난 이곳은 그 괌 사이판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섬인데 50일 전에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엄마가 여기 온 거예요. 왜 엄마가 일로 왔게? 새끼 낳아? 알 낳아? 자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다 이유 없는 게 없어. 왜 엄마가 일로 왔냐? 그 다 이유가 있다고. 그냥 얼렁뚱땅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어떤 뜻이 뜻대로 다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방해가 되지 말자. 그 뜻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놓은 우리의 유전자도
다시 올바른 선택을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꺼버린 나의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얘가 지금 우울증 걸렸어요. 왜? 부정적인 생각.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들어올 때,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생각에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 그년 아주 나쁜 년이야. 내가 확실히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온갖 나쁜 생각이 막 따라서 나와. 아, 그 년이 그랬대. 그때도 그 년이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러면서 막 화가 더 나고, 내 유전자 막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중요해. 자, 그러면, 이 우울증에 걸린 아이가 낳을 수 있는 길은 뭐게? 진실을 발견해야 돼. 그렇죠?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오해했고. 그러면 유전자가 갑자기 어때요? 확 켜져요. 진실 속에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 이 진실을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비롯해서, 거북이가 왜, 거북이는 오키나와로 가고 있어요. 거북이 새끼들은 오키나와 어딘 줄도 알아 몰라요. 몰라. 그러나, 얘들은 오키나와에 얘들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우주의식. 하나님 밖에는 없다.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나왔잖아요. 그 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야.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체풀 시간이 있어. 일주일에 뭐 3시간인가. 네. 그러면 일주일에 3일은 꼭 듣기 싫어도 어떡해? 그 체풀 빠지면 졸업을 못 해요. 그 듣기 싫은 거. 이런 종교 이야기. 그래서 나는 아니 안 믿어. 왜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뭐예요? 선택인데 왜 선택의 자유를 안 주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그러나 다시는 이런 강제로 믿으라는 이런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다. 그렇게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아마 바로 이 나이에, 바로 7살, 이때, 제가 194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에, 그때 6.25 사변이 터졌어. 정말 비참했습니다. 정말 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으니 이거 뭐 큰일 났죠.
정말 무서웠어, 그때. 그 어린 7살짜리 마음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런 때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그때 마침 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 먹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이제 그 국제시장 있잖아요. 그거 이제 국제시장에 보자기 하나 들고 돈 좀 가지고 가.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하면 막 이제 그 가면 막 그 시장 상인들이 막 빨리 처분해야 될 거 막 싸게 그냥 주고. 그래서 그런 거, 싼 거, 뭐 칫솔, 뭐 머리 빗, 무슨 치약, 뭐 이런 거 잡다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보재개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걸어 댕기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파는 거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그때는 뭐, 교통수단도 없고, 막 엉망진창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보따리 열어놓고 이제, 이거 필요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보따리 장사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그 보따리 장사가 뭐가 됐어요? 예? 편의점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모바일 세븐일레븐 이런 거 이제 하신 거예요. 움직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야지. 그리고, 밤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 걸렸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 같아. 근데 버렸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렸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거를 선택해버렸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지지.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죽고 싶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밤 자고 있는데 자다가 제가 이제 그 더워서 이불을 좀 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연탄불이 식으니까 이제 추워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춥다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졸음이 쏟아지니까 이불을 당겨서 어떻게 도로 덮어야 되는데 그러기도 싫고 그런데 춥긴 춥고 그러니까 반쯤은 자고 반쯤은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이불이 저절로 올라와서 그 이불 나를 덮어주더라고요. 그게 실은 우리 어머니가 와서 이제 이불을 덮어준 건데 저는 꿈인 줄 알았어. 따뜻해. 이제 됐어. 이러고 있는데 누가 제 볼을 이렇게 만져. 이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머리도 참 이렇게 쓰다. 참 좋은 꿈이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볼도 만져주고 이불도 덮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꿈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때는요, 북한 공군이 예? 폭격을 할까 봐, 이 밤에 불빛이 새 나가면 안 돼. 예. 그래서 캄캄했어요. 온 도시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 하는 순간에 제 오른쪽 볼에 뜨끈한 게 탁 한 방울 떨어졌어. 뭘까요? 예, 우리 어머니가 저를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면서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웬종일 엄마도 못 보고 예, 이렇게 자는 아들을 보고 그저 깜짝 놀라 우리 깜깜한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뭐요? 사랑하시는구나. 유전자 어떻게 될게? 팍! 켜져. 예? 그 다음날, 그래서, 그런데도 막 너무 졸려서 또 골아 떨어져 버렸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여전히 벌써 나가셨어. 그러나 일곱 살짜리 상구는 뭐야? 행복했다고. 엄마가 나를 버린 것이 뭐야?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우울증이 싹 끝나버렸어. 큰일 났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 거북이를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느끼지를 못했겠지만,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해서, 나를 다 돌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만 선택해 나가면 내가 도달할 곳이 어디요? 나의 오키나와가 있어.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오키나와로 인도해 주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그 뜻이 지금 작용하고 일하시고 있구나. 자, 이래서 병이 낫게 돼 있다 이거죠. 모든 병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은 뭐 먹으면 낫습니까?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를 하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뜻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생기 때문에 낳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싹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가면 하루하루가 어때요? 저 벚꽃나무도 지금부터는 하루하루가 달라요. 더 생기를 더 받을수록 그 죽어있던 나무가 뭐예요? 더 생기가 서서히 생기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4월이 되면,
이렇게 벚꽃이 많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우와! 하면 여러분 유전자가 팍 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봄이라는 계절이야말로 소생하는 계절, 즉 치유의 계절입니다. 아시겠죠? 이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그걸 힐링이라고 그러죠, 치유를. 그래서 봄은 힐링의 계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올 봄은 진짜 봄다운 봄이 되셔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 그 봄, 그 생기를 봄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죠?